예,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예, 오늘은 제 강의 노트를 가지고서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 강의 노트를 어떻게 얻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 이름을 쳐서 찾아보시면 이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뭐 별거 아니고요. 수리통계학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강의 지금은 뭐 2주밖에 안, 아니 일주밖에 안 돼가지고 강의 별로 없는데 쭉 달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링크를 만약에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예, 두 번째 건데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드랍박스에서 이게 이제 뭐 뜹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노트가 이제 이건데요.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앞에 부분은 확률 부분이니까 뭐 그냥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이제 그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저는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베이지 정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가 주어졌을 때 이제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이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몬티홀 문제라는 것을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몬티홀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이제 이쇼 호스트가 몬티홀 이제 쇼 호스트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방송이고요. 방송 제목은 Let's Make a Deal이라는 건데 이제 뭐냐면 여기에 3개의 문이 있고 문 뒤에 2개의 염소와 하나의 스포츠카, 아주 럭셔리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차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랜덤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이 어떤 게스트가 나와서 등장해서 이제 문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문을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걸 찍었어. 응? 이제 이걸 찍었어. 그러면 이 몬티올이라는 사회자가 이 어디에 차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차가 없는 문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건 염소가 있는 거죠.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여줘요.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그리고서 물어요. 뭐냐면, Here's the game. You have an option to change your choice.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더. 너 이거 네가 지금 이문 2를 찍었는데 이거를 그냥 고수할래? 아니면 바꿀래? 그죠? 그뭐 시험 문제 사지선다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찍은 게 답일 확률이 더 높다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도 그런 거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건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건, 관측되는 사건이고, 되는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 스테이터스. 실제 스테이터스라는 건 뭐냐면은 진실이죠, 진실. 어떤 그 액션이 아니라. 뭐냐면 차가 C1은 차가 문 1에 있는 거. C2는 문 2에 있고 C3는 이거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D는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결국은 몬티올이 문 1을 열어주거나 문 2를 열어주거나 문 3을 열어주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이거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어났음.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문 3을 열어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C1일 확률, 그러니까 차가 문 1에 있는 확률하고 C2에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을 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는 것은 이제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게 2분의 1이고요. 뭐냐면은 자기가 1을, 우리가 1을 골랐는데, 문 1을 골랐는데 실제로 차가 여기 있어요. 차도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염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몬티올이라는 사회자는 둘 중에 아무거나 보여주면 되는 거죠. 문 2를 보여줄 수도 있고 문 3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냥 문 3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0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여기 있으면 그죠? 이제 차가 여기 있으면 사회자는 문 3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답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0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가 문 2에 있으면, 그죠? 차가 도어 2에 있으면 뭘 보여줘요? 차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회자 입장에서는 이 내가 이걸 찍었으니까 남은 게 2 아니면 3인데 차가 문 2에 있으니까 2를 열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3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요 확률이고 처음에 이 확률은 처음에 기초 확률, 그러니까 사전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데이터가 없이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어떤 관측이 없을 때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전 확률과 이건 사전 확률이고 이건 뭐예요? 데이터 확률, 그죠? 관측 확률. 그러면 이것이 사후 확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후 확률. 그게 이제 베이지예요. 베이지 띄어내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게 스테이터스예요. 스테이터스. 그리고 B는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관측. 그러면 이게 내가 관측된 어떤 특정 관측된 사건 하에서 특정 스테이터스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 베이지 정리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사전 확률이라고 하고 이건 뭐라 그랬지? 아까 제가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관측 확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테이터스가 있을 때, 그죠? 특정 그 스테이터스에서 내가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특정 관측치를, 특정 데이터를 관측할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확률과 관측 확률이 결합되면은 사후 확률이 나온다. 그 사후 확률이 뭐냐면은 사전 확률에서 데이터가 반영돼서 데이터로 통해서 내가 확률이 업데이트 된 거죠. 저의 그 난리지가 지식이 증진된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베이즈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유명한 이그잠플인데요. 브레스트 캔서 테스트. 여성의 그 유방암이죠. 유방암 발병률이 1%라고 합시다. 1%라고 합니다. 90%는 아닌 거죠. 그리고 유방암이 걸렸을 때 어떤 메모그램, 이건 이제 그 검사를 한 거죠. 유방암 검사를 하면 80%의 정확성 하는데, 유방암이 있을 때, 그죠? 유방암이 있을 때는 80%로 정확하고, 유방암이 없을 때는 90% 정확해요. 뭐냐면은 10%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유방암이 없는데, 유방암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그 검사 결과 나오는 게 10%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테이블이 나올 수 아니 이거는 결국 관측이고요, 그죠? 관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측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터스죠. 상태. 상태와 측정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다른 개념이 아니라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서 쉬어야 되겠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